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입학 식사가 있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서히 내리는 가운데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111년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고려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평생 큰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고대를 다닌 것이었다고 고백하듯이 여러분도 오늘을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날로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43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신입생으로 입학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상엽 총장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대학생이 누리는 자유의 특권으로 진리 탐구의 책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제가 고대를 다녔던 70년대는 대학 진학률이 20% 남짓해서 대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당시는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생의 특권을 개인의 입신 양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대학생에게 남다른 사회적 소명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고대생들은 눌린 자를 쳐들기에 굽은 것 펴기에 쓰리로다 부리로라 이 힘과 이 생명, 이와 같은 구교사의 가사처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엘리트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으로 인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학 진학률 80%에 육박해서 보편 교육화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고려대학교와 같이 명문대학에 들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각고의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행운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잠시뿐, 대학의 낭만과 지식의 향유를 즐기기도 전에 또다시 학점과 스펙의 경쟁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졸업 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만 대학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대학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열린 사회입니다. 무한한 상상력, 왕성한 호기심, 한없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학생의 특권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미래를 향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수명은 10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인간의 노동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세계 경제 지도자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6년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정하고 이를 21세기 여러분이 마주쳐야 할 미래사회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맞이하게 될 21세기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문명사적 대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고용사회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미래는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 사회로 전개될 것입니다. 20세기에 표준화되고 보편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21세기형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교정에서 개척하는 지성으로 성장하여 멋진 미래를 헤쳐나가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왔다는 벅찬 감동과 자만심에 도취되어 4년을 허송세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고려대학교에서 큰 꿈을 키우십시오. 고려대학교는 화려하고 안락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유람선을 기다리는 승객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손수 자신만의 요트를 만드는 개척자들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취성과 담대함을 키워내야 합니다. 대학은 정형화되고 객관화된 지식만을 전달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 예술에 대한 끝없는 지식의 탐험을 해야 하는 망망대해와 같은 곳입니다. 대학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존재하는 무엇이든 부정될 수 있고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지식의 각축장이 바로 대학입니다. 기존의 지식을 넘어 끝없이 탐구하며 상상하던 개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상상력을 자유롭게 끌어낼 수 있는 자질로 충만한 예술가입니다.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뛰어난 상상력으로 예견냈던 중력파의 존재가 최근 LIGO 실험을 통해 드디어 100년 만에 확인되었습니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객관화된 형식지의 가치는 제로에 가깝게 수렴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이제 인터넷이나 기억장치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풍충만한 프로페셔널들만이 대접을 받는 사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안목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고려대학교에서 키워내길 바랍니다. 21세기는 공감의 시대입니다. 효율과 경제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던 20세기에서 치열한 경쟁과 노력은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우리에게 남긴 극한 경쟁은 이기주의를 심화하고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사회 분노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서 우리를 위험사회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21세기를 맞아 소통과 융합, 그리고 협업과 봉사를 통해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책임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와 전 지구적 가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외국어 단어 몇 개에 울고 웃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결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온 고려대학교는 흔히 생각하는 인류대학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는 단순히 성적과 스펙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어느 다른 대학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바로 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1905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교육구국의 사명 위에 우리나라 최초로
민족의 힘에 의해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 학문이었던 유학보다는 근대적 학문인 법률학, 그리고 현재의 경제학과 경영학에 해당하는 이재학과 같은 실학을 처음으로 가르쳤던 학문의 개척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도 초가집이 즐비하던 1930년대에 허허벌판이었던 바로 이 안암골에 유럽의 성과도 같은 웅장한 건물들을 건축하여 자긍심이 강한 민족의 인재를 배출하려 했던 인천 선생의 선구자적 개척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입학한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유산을 마음에 새긴 우리 고대생들은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데 앞장서 4.18 의거와 4.19 학생혁명을 주도했습니다. 1970년대 위수령, 긴급조치 등 군대가 캠퍼스에 난입하는 휴교조치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군사독재에 항거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선봉에 서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던 대학이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대학교는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산업화의 역군들을 배출하여 고도 경제 성장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개척자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고려대와 고대 선배들의 위대한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여러분은 이제 21세기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는 미래 사회에 걸맞는 교육의 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고려대는 개척하는 지성들의 지식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먼저 미래의 대학을 다니게 될 것입니다. 출석부와 상대적 평가와 시험 감독으로 한껏 움츠러든 수동적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MOOC와 Flipped Learning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건 창조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결과물을 갖고 교수님과 선후배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체험할 것입니다. 유연학기제를 통해 자유롭게 학기를 선택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넘어 지구 반대편 미국, 유럽, 노르딕, 남미, 아프리카로 여러분의 개척 범위를 넓혀갈 것입니다. KU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글로벌 프렌즈 장학금 등은 이미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될 가칭 개척마을은 24시간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닌 교수와 학생이 지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 창조의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이 고려대학교의 미래에서 크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서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에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들을 21세기 최고의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고대인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개척하는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중자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뛰어난 지성과 지칠 줄 모르는 야성을 함께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강인한 개척정신을 가진 용맹한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맹호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고려대학교에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을 우리 함께 오랫동안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